다시요. 밟아주세요. 밟아주세요. 더 세게. 네, 됐어요. 됐습니다. 자, 오늘 차량 트라즈 XG입니다. 트라즈 XG 07년식이고요. 키로수는 17만 정도 뛴 차량입니다. 이 차량 오늘 아침에 경북 예천이죠? 예, 경북 예천에서 올라오셨습니다. 매연 때문에 고민이 많으셔가지고 장착 전에 매연 밟아봤더니 아주 새카맣게 나왔던 게 지금 운행하기 전에 체크했더니 하나도 안 나오네요. 자, 1, 2차선으로 계속 직진하시면서 차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한번 느끼면서 한번 타보세요. 요 차량은 라파 플러스 대용량 5개, 승용차용 블로바이가스 간에 하나 들어갔고요. 무동력 터보 해오리 흡기 2개, 배기 중통 하나, 밴드 머플러 하나, 4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배터리에 장착했고요. 요 차량 대략 75% 세팅값 됩니다. 자, 매연이 심하게 나와서 70에서 75% 세팅값은 하셔야 효과를 보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. 자, 여기 70km 하나 있으니까 70km 맞추시고요. 잠시 후 지속 70km 신호. 자, 이거 지나고는 이제 카메라 없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좀 뭐 밟고 싶으면 밟으셔도 되고요. 가보세요. 달고 나서 차가 어떤 게 틀려졌는지 일단은 매연은 확인하셨죠? 예예. 맞습니다. 네. 아유, 저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입니다. 아니야, 막 네. 시커멓게 나오니요? 네. 저희 그거보다 더 심한 차들도 했었으니까. 근데 만에 하나라도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, 만약에 효과가 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제가 미팅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, 다행히도 제가 판단할 때는 8월 달에 검사 맡을 때 직접 끌고 가셔도 100% 통과할 것 같습니다. 그때 이제 몇 프로 통과하는지 그 찍 사진 딱 찍어서 저희한테 좀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한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. 네. 차 나가는 것도 좀 틀릴 거예요. 지금 80km인데 RPM은 1700 정도 쓰고 있거든요. RPM이 떨어져서 차가 나가요. 그러니까 저 RPM에서도 힘을 다 쓰기 때문에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될 거고. 올라가시면 돼요. 계속 직진. 계속 직진. 네네. 언덕에서 한번 차 뒤에 차 없으니까 풀악셀 한번 해보자고요. 저 언덕 중에서. 제가 백미러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. 밟아보세요.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. 안 나옵니다.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올라오실 때도 좀 새벽에 오셨으니까 그나마 걱정 덜하고 좀 밟고 오셨겠네요. 예. 남들이 보면 이게 창피하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좀 남한테 미안하죠? 어때? 예, 예. 여기는 평지지만 오르막이거든요. 자, 엑셀을 100% 떼보세요. 속도 천천히 줄죠. 원래 뒤에서 확 당기면 속도 팍 줄어야 되는데 이게 밀고 나갑니다, 차가. 오르막인데도 불구하고. 자, 이제 엑셀 쪽. 저기 어차피 빨간 불이니까 천천히 가세요. 1차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세요. 왜냐면 저 밑에 내려가서 유턴할 거니까. 여기 차에 쓰시면 돼요. 아니요, 거기 좌회전이에요. 여기 직진으로 내려가셔야 돼요. 유턴이 안 됩니다. 저 밑에 내려가 유턴 되고요. 자, 지금 드라이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. 브레이크 밟고 N에 한번 나오세요. 중립에. 자, 이 진동 소음 들어보세요. 이 정도다. 이제 드라이버 나오세요. 떨어지네요. RPM도 떨어지고 진동 소음도 중립하고 드라이버하고 별 차이가 없게끔 바뀌어 버린다고. 원래 드라이버에 넣으면 더 떨리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게 지금 좋아졌어요. 이게 계속 좋아질 거예요. 앞으로 더 타시면서도. 예. 아니, 그러면 고맙죠. 아, 예. 뭐 사장님은 매연만 잡으면 되겠다 했는데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. 저희 제품들이 조합 장착을 하게 되면. 그래서 다소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조합 장착을 권한 거는 그래서 그렇습니다. 효과를 보셔야 되니까.
계속 내려가시면 됩니다. 약 500m 앞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아, 이거 유튜브에 보니까요. 네. 공사는 아, 보셨구나. 네. 네. 원래 여기서 탄력 주행을 좀 테스트하는데 공사가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긴 한데 봐야 될 것 같네. 약 300m 앞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요 밑에 내려가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차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. 네, 여기서 유턴 저 앞에 보자. 저 앞에 네, 잠시 후 시속 70km 신호 위반 바로 유턴하시면 되겠네요. 신호 받았으니까. 여기가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니까 한번 쑥 밟아보세요. 기아 변속도 되게 부드럽게 바뀌어요. 그죠? 예예. 아, 틀리는데요. 기아 변속이 스무스하게 바뀌죠. 턱 하는 느낌이 없네요. 예, 미션에서 툭툭 치면서 바뀌는 게 느껴졌는데 그런 게 없이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버려요. 이게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. 예예. 아, 확실히 틀리네요. 확실히 틀리죠? 예예. 힘도 좋아진 거. 예, 1차선으로 들어가시네. 이 오르막에서도 엑셀 떼보세요. 그냥 가요. 원래 이 오르막에서는 바로 속도 줍니다. 경유차들, 그죠? 예. 예, 1차선 그냥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. 예. 뭐 타면서 조금씩 차가 더 좋아지니까 예.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예천 내려가실 때 예. 고속도로에서 사장님이 이 차 타가지고 안 밟아봤겠지만 140이든 뭐 몇 킬로든 차 없을 때 한번 좀 밟아주세요. 예. 그래서 그 고속에서도 인식이 돼야 돼요, 이 시기가. 예. 그러니까 재밌어져요, 차는. 예. 저희 좋은 일 하는 거 맞죠? 아유, 고맙죠. 우리 쓰는 입장에서. 네, 매연 아까 그렇게 시커멓게 나오던 게 거짓말같이 그냥. 예, 돈을 떠나서 일단은 네. 메인이 잡힌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하나. 그래도 앞으로 한 두 달 동안은 중간에 한 번씩 튀어나올 수 있어요. 그게 정답입니다. 아예 매연을 잡는다라는 거짓말이고요. 기존에 쌓여있던 건 나가야 돼요. 어찌됐든 간에. 그 나가는 기간이 두 달 동안 안에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올 수는 있어요. 자, 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때그때 다 해결이 돼버리니까 저희 제품으로. 그러면 사장님은 이 차 뭐 해체할 때까지 충분히 타실 수 있죠. 아유, 그럼 예. 감사하죠. 네. 그리고 이전 장착도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. 지금 몇 킬로냐? 90km. 엑셀 100% 떼보세요. 브레이크에 바로 올려놓고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조금씩 밟으면 가면 되고 90에서 떼었는데 이제 지금 80 됐고요.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원래 이렇게 장착 안 했을 땐 내리막에서 발을 떼도 속도가 줄어요. 그렇죠? 네, 근데 지금 오히려 계속 유지하고 가잖아요.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네요. 여기 70 있으니까 이제 브레이크로 맞추시고 잠시 후 시속 70km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500m를 기름 안 먹고 그냥 온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엑셀을 안 밟았으니까 기름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? 예. 네, 이제 속도 내셔도 돼요. 기아 변속이 지금 언제 되는지 모르게 다 바뀌고 있잖아요. 아니, 좀 툭툭 치는 맛이 없고요. 네네.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그냥 나가죠. 예, 그냥 맞아요. 예. 이렇게 바뀝니다. 막상 경험해보니까 틀리네.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장착해보고 타봐야지 알아요. 직진이요? 네, 직진입니다. 한참 더 내려가야 돼요. 예. 부담 없이 계속 그냥 밟고 가셔도 돼요. 뭐 엑셀 반응이 빨라지고. 확실히 틀리네요. 참. 확실히 틀리죠? 예, 예. 저희 길드페어 그랬잖아요. 장착하고 예천 내려가실 때는 기분 좋게 내려가게 해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. 네, 직진입니다. 한번 하셔도 돼요.
이 유튜브 상에 저희는 단 한 마디라도 거짓말 안 하려고 있는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. 직진. 네, 직진입니다. 계속 직진 가세요. 한참 왔어요. 매장 지나서 저 밑에 들어가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 거예요. 틀려지게 틀렸어요. 틀려졌어요? 예. 네. 틀려줘야죠. 돈 들었는데. 예, 내가 예민하거든요. 네네.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할 거거든요. 지금부터 엑셀 띄고 가세요. 어차피 여기 79번 구간이고 여기 와서 어차피 쓸 거니까 저 두 번째 차선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네, 여기서 유턴할게요. 지금 한 11분 정도 운전하셨어요. 차 장착 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네. 역시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. 내가 좀 예민한 편인데요. 네. 많이 틀려졌어요. 많이 틀려졌어요? 네. 일단 매연은 눈으로 안 나오는 거 확인하셨고 차 힘도 출력도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탄력 주행 잘 되고 뒤에서 땡김 현상 같은 게 없어지고 그런 건 없어요. 또 기아 변속도 지금 스무스하게 다 바뀌는 거 자연스럽게 넘어오는데요. 다 느끼셨고 효과 제대로 볼 거니까요. 보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. 아, 예,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또 믿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예, 아유, 고맙습니다. 아, 제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